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요, 롯데마트 가서 구입한 인생 분짜를 만나다 새콤달콤한 셰프 특제 소스에 아삭한 채소, 고기, 쌀면을 넣어 적셔 먹는 베트남식 쌀국수라고 되어 있는데 6,000원짜리고요. 뭐 조금 할인돼서 구입을 했습니다. 롯데푸드에서 제일 좋아한 건데 난생으로 처음 보는 건데 분짜. 뭐 짜장면인가? 몬라이스 루들 들어가 있고요. 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어떻게 먹으라는 설명이 자세하게 안 들어가 있네요. 그냥 찍어 먹으면 되는 건가? 자, 위트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설명이 뭐 들어가 있지 않은데 뭐 그냥 먹는 건가? 뭐야? 이런 거에 친절하게 설명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어야지 말이야.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좀 설명은 없는 것 같은데, 자 이렇게 면발에다가 자 뭐 소스 두 개, 그 다음에 뭐 고기, 야채, 이건 뭐야? 그냥 그냥 먹을 될 만한 것 같고요. 요거는 그냥 뭐 이제 익혀져 있는 거네요. 인터넷을 검색해 봐도 롯데마트 분짜에 대한 얘기가 없고 설명도 제대로 없는 것 같은데, 자 뭐 그냥 섞어서 먹는 건가? 오, 새콤하다. 새콤한 소스 들어가 있는 것 같고, 이것도 같은 것 같은데? 자, 이것도 이렇게 안에 뭐 들어가 있는데? 네, 원래는 뭐에 담궈서 먹으려는데, 이건 뭐, 비벼먹는 거야. 뭐야? 뭐, 담가 먹을 게 없잖아. 모르겠습니다. 자, 그냥 먹어봅시다. 원래는 그 분짜라는 음식이 있어가지고, 요 숯불에다가, 요거 넣고 해가지고, 뭐, 이렇게, 뭐, 같이 적셔 먹는 거라는데 이거 뭐 이렇게 설명이 이렇게 저 흔한 음식도 아니고 설명이 너무 대충이야. 대충이 아니고 아예 없어요. 자 이렇게 해서 모르겠다. 나 그냥 다 넣고 섞어서 먹어보죠 뭐. 자 이렇게 소스 적셔가지고 자 이렇게 먹어야지 뭐 설명이 있어. 이거 뭐 만든 사람은 분짜는 뭐 다 당연히 아는 거 아니야? 그래 뭐 아는 사람만 사 먹겠지 모르는 사람이 사 먹겠어? 그런 생각으로 만들었나?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자 이렇게 이거 뭐 담가 먹는 게 아니고 그냥 살짝 적셔 먹는 느낌이겠죠? 자 여기에다가 아까 이렇게 돼 있는 거 뭐 그냥 튀김 같은데? 아무래도 묵묵하고요. 야채랑 뭐 파인애플 같은 거 들어있는데 고기랑 그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그 베트남 분짜 설명을 보니까 이렇게 국물에다가 이렇게 저기 적셔 먹더라고요. 적셔 먹는데 요거는 좀 국수가 익혀서 나와서 상당히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. 그냥 뭐 맛은 적당히 먹을만 하긴 한데 뭐 이런 음식에서 뭐 인색의 분짜 뭐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네, 새콤한 소스는 새콤하긴 했었는데 여기 전체에다 넣어버리니까 양은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새콤한 맛도 좀 적은 것 같고요. 그냥 이렇게 드시는 정도의 제품이 아닐까. 뭐야 이거. 아까 거기에다가 물을 더 넣고 먹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야채랑 고기랑 싸가지고 드실 수 있는 제품인데 그냥 독특하다 정도는 느낌인 것 같고요. 뭐 인생의 분짜 그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아주 먼 듯한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뭐가 시원해서 구입해 가가지고 음식에다가 인생이란 이름까지 넣어서 뭐가 좀 대단할 줄 알았는데 뭐 크게 메리트는 없는 것 같으니까
뭐 이런 제품도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고 기왕에 드시고 싶으면 좀 제대로 된 뭐 쌀국수집이나 그런 음식점에 가다 드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. 하여튼 뭐 6,000원도 가격도 너무 비싸. 뭐 드는 것도 없구만. 그런 제품이니까 참고해 보시고 맛있게 드시고 분짜에 대한 좋은 기억은 잘 못 갖겠고 이런 제품도 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고구마 좀 먹어야겠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.